애들 나중에 다 커서 현역으로 합류하는 거잖아. 아유 귀찮아. 그 전에 전통하고 컨텐츠 이번에 저 끝낼 거였는데. 지금 1세대 애들은 다 죽었지. 국방 죽은 지도 오래됐고 그 다줄 애들도 다 죽었고 2세대 애들도 지금 내가 목을 다 치는 바람에 다 죽었고 2-3세대가 남아있는데 3세대까지 3세대가 현역으로 뛰는 것까지야 내가 보겄어. 캐릭 안 죽는데? 난 늙지 않아. 난 불사신이라고. 봐봐, 늙지 않잖아. 아직도 수염이 검다고. 내가 나이가 70이라고? 그럴리가? 그럴리가? 내가 나이가 70이나 먹었다고?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나이 몇 살인지. 난 계단으로 내려가고 싶었다고. 근데 쑥 미끄러져가지고 왜 바닥으로 떨어지냐고. 지난번에도 그러지 않았나 이거? 아. 내가 나이가 70이나 먹었다고? 느낌은 아직 40대인데? 근데 우리 그럼 내 애기들은 왜 안 커? 나만 나이 먹어? 아니 55살이잖아 무슨 70살이야. 젊잖아 지금 아직 현역이요.
알았어. 얘네들 묵혀. 식량 충분하고. 한번 하고. 얼마 안 남았다. 천통이 얼마 안 남았다. 우세크성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여덟 개. 천통이 얼마 안 남았어. 아테라니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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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아 아테라니 저 양아치 같은 녀석 아 진짜 아 랩도 오르톤 가는데 좀 다들 집 없어가지고 집 만들라고 혈안이 돼 있구만. 이번엔 어디야? 쿠자이트야? 쿠자이트는 안 돼. 이거 바로 들어갔다가 다음 바로 오르톤 가드 막으러 간다. 야! 아저! 성추 언제 오냐? 그냥 아 차라리 사다리를 놓는 게 나으려나? 공성타 벽 기다리느니? 어차피 궁병 컨으로 해가지고 애들 녹이고 들어갈 거기 때문에 공성추 하나만 만들고 사다리 컨 해가지고 애들 녹여버리고 사다리로 빨리 올라가는 게 낫기도 한 것 같고. 아 근데 사다리에서는 화살이 제대로 안 꽂힌다. 아, 저걸 벌리스터를 쐈네, 그걸 또.
올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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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자. 방어하러 달려오죠 애들이. 도망간다, 다 도망간다, 다 도망간다, 다 도망간다. 안 된다. 다섯 마리 죽었고. 클랜 부대 창설해달라고? 지금에 와서 의미가 있을까? 알았어 해줄게. 아 이거 포로 다 그냥 그대로 다시 다 집어 넣어야겠다. 또 상대 못하는 애들이 무슨 이 짤짤이 애들을 어떻게 상대해. 숫자가 줄어서 좀 괜찮으려나? 일단 병사 모집하지 말고 대신에 포로 넣어줄게. 4마리 더 먹으면 되네. 하고 빨리 이쪽으로 노통가루. 이 나쁜 아 어디 두 마리? 머리 두 개가 더 생겼군. 마리 하나 둘 셋 넷. 와서 지하가 한 마리 스바나가 넣어놨을 텐데 역시. 뭐가 있죠? 클랜 부대 만들라고? 클랜 부대 다 잘렸네. 한동안 안 만들고 있긴 했다 생각해보니까.
아연이 새로 만들어진 애들 중에서 몇이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 됐죠? 아, 어쩐지 열심히 저쪽으로 달려간다 했어. 왜 이렇게 저렇게 급하게 달려갈까? 어디였어? 세르비 이 녀석. 머리가 하나 더 늘었네. 아니, 이렇게 굳이 이렇게 머리를 나한테 갖다 바치러 올 이유가 있나? 얘는 계속 약탈하고 있네. 아, 이것도 빨리 지워야겠다. 로플레드? 뭐, 티어 좋은 병정도 안 갖고 있구만. 뭐 이런 병정도 이런 병정으로 계속 알짱대고 있었어? 됐다. 다 모가지 쳐. 보이는 대로. 거슬리는 대로 다 때려잡아서 모가지 쳐. 아, 명령 장군님, 어서오세요. 예, 아직 천통 못했습니다. 야전을 미친 듯이 해가지고, 와. 제가 이거 5시간이나 할 줄은 몰랐어요, 지금. 저도 몰랐습니다. 아직까지 천통을 못하고 있을 줄이야. 마블하면 시간이 원래 잘 가요. 원체 잘 빨리 가. 야전 한번 치르면 뭐 10분, 15분 금방이고, 야전 몇번 치르면 1시간 뚝딱이죠. 공성도 한뭐 10분, 15분 걸리고. 아, 진짜 샌드트룹 하고 싶다. 병력이 많이 갈리는 것만 아니면 샌드트룹 하고 싶다. 이거 일일이 내가 들어가야 되잖아. 아니야, 샌드트룹 해. 61마리 갈렸거든요? 미쳤다, 이거. 내 정예 병력 다 갈린다.
얼른 얼른 가자고. 샌드트롭도 이용하면서 가자. 좀 손해 보더라도. 아, 동료 부대까지 부르자고 분단으로. 걔네 오다가 다 잘리게 생겼어, 걔네들은. 오케이, 알았어. 일단 모아볼게, 그러면. 그러면 샌드트룹을 더 편하게 할 수 있긴 하겠네. 쪽수가 많으니까. 아까 먹었던 거 다 넣어주고. 이러면 대충. 여기서 대기하면서 다 불러. 병력 이거밖에 없는데. 나머지 애들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얘 좀 이병력 가지고는 오다가 잘릴 새게 생겼어. 밴디트한테 잘리게 생겼네, 이병력 가지고는. 또 뭐, 태어나자마자 잡혀서 잘린 애들이 있으니까. 얘네 다시 만들어주고. 투자 한번 하자. 심리성 어그로 안 끌리게 조금 대기 타다가 얘네들도 합류하면 좋고. 좀 부담병 회복하고 그 다음 이 위로 올라가죠. 테페스, 발타크한드, 카이사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진짜 이제 끝이 보여. 이제 진짜로 전통의 끝이 보인다. 그냥 가늘 클랜으로 전통하기 나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다음번엔 절대 혼자 안 해야지, 가늘 클랜으로. 얘는 진짜 끊임없이 오는구나. 안부 애들 왜 여기서 알짱 걸고 자꾸. 왜 자꾸 여기 계세요? 네? 그 수국. 죽여, 다 죽여. 그냥 다 죽여. 남부도 쪽수가 꽤 될 텐데 왜 저렇게 두 마리 세 마리만 오는 거지? 올려면 그냥 크게 오든가. 한 방에 다 머리를 몸에서 떼버리게. 이 깃발 없는 미나는 뭐야? 깃발 생겼네.
어디가? 너 똑같구만 결국. 너도 머리 떼자. 너도 머리 떼자. 어? 경력이 많은데? 아, 확실히 쿠자이트는 좀 더 세긴 세다. 근데 병력 녹아내리는 숫자가 다르네, 다른 애들이랑 비교했을 때. 애들 모인다. 아케바 한번 들리자. 블루스야 있지. 근데 얘네들이 와야 말이지. 이제 굳이 공성 들어가서 내가 전투지 하지 말고 핸드트롭 하자. 전투 공성전 레퍼토리 똑같아서 질렸어. 얼른 그냥 따먹게 하고. 이러지 마. 나 저장 한번 해야 돼. 모이려나? 패드 드롭. 패배? 이게 왜 지지? 이게 질 거였나?